광주시가 5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하지만 택시 불편 신고가 3년 새 60% 급증해 요금 인상 이전에 서비스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순찰차가 택시 한 대를 쫓아가 세웁니다.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겁니다. 불과 1시간 동안 이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택시만 10여 대에 이릅니다. 정말 제가 많이 한 적이 한 번 세수하고 다른 데 안 오고 여기만 잡아가고 믿지 말아요. 택시 안 합니다. 손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사님들이 난폭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 있는 것 같고요. 택시 민원도 급증했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광주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 신고는 58%가 늘어 올해는 벌써 1,4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나온 택시 요금 인상 소식이 시민들은 반가울 일 없습니다.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예요. 처우가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. 시민들이 지적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없는 택시 요금 인상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